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 실 스티커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떡네와 옆을 뜯어볼게요. 오, 뒤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이 떡네는 이렇게 이 정도 두께예요. 마스킹 테이프의 두께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예요. 아, 이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게 엽서인데 되게 특이하네요. 앞면만 잘라서 써도 되고 뒤에 편지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셨죠? 자, 그 다음은 여기 나봉 작가님 작구 세트예요. 이걸 다시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는 이 동그란 테이프가 하나만 있어서 뜯기가 편하네요. 아, 그리고 뭐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 파우치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잘라서 쓰라고 해놓은 건가 봐요. 걸어야 되니까 그래도. 자, 이렇게 열었으면 뭔가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파우치. 자, 자, 여기는 조각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인스, 그리고 이것도 실 스티커. 그리고 여기 귀여운 캐릭터들의 마스킹 테이프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엽서와 떡매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마스킹 테이프부터 스크랩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요. 이거는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이렇게 쭈루루루 있어요. 저는 이게 훨씬, 이 마테가 훨씬 귀여워서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실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어요. 캐릭터들이 분장을 한 것처럼. 자, 그 다음은 이거 떡매와 엽서예요. 떡매가 되게 크네요. 색깔도 정말 예뻐요, 떡매는. 자, 일단 떡매는 이렇게 글씨가 써있고요. 여기 악어, 캐릭터. 여기 있는 캐릭터처럼 악어가 있네요. 이거는 덱 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는 엽서인데요. 이거는 뒷면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세 종류인데요. 세 종류 다 뒷면은 똑같고 앞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꾸할 때, 특히 이 엽서가 다꾸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조각 스티커인데요. 조각 스티커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꺼내볼게요. 조각 스티커는 되게 얇아요. 이렇게 악어, 캐릭터, 악어와 두더지하고 기린, 까마귀, 양. 되게 이거는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조각 스티커인데요. 정말 캐릭터가 다양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인스예요. 인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 똑같을 수도 있죠, 근데. 다 똑같을지, 종류가 다 다를지 한번 까볼게요. 왠지 저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오, 다 다르네요. 자, 한번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캠핑. 이거는 탐험, 여행. 그리고 이거는 파티. 이거는 쇼핑. 자연. 이거는 이제 공부. 문구 같은 거인데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광이 나요. 빛이 나요. 테이프 같은 걸로 투명 흑백인 것 같아요. 워터멜론 스티커랑 왠지 느낌이 비슷하네요. 이거는 인스가 되게 종류도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끊어. 자, 이렇게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이 파우치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하네요. 이거는 찌작가님 거. 여기가 이렇게가 찌작가님, 여기는 이렇게가 찌작가님이고, 여기는 이렇게가 나봉 작가님이에요. 되게 구성품이 다양해서 정말 다꾸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 떡밀, 그리고 스티커 등등 정말 다양한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다꿀 때 잘라서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있고. 자, 재밌게 보셨죠? 자, 이렇게 다이소 작가 콜라보 하울을 해봤는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빠